다이로닥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때 프린치다육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비가 왔는데 제가 비가림막을 안 하고 아침 일찍 나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거리대 다육들이 이게 지금 차광막이잖아요. 저 끝에는 제가 비가림막을 해놨는데 지금 차광막을 뚫고 엄청난 양의 비를 맞았을 거라서 제가 오늘 확인을 할 겁니다. 저 아직 안 봤거든요. 그냥 생각만 했어요. 아, 내 다육이들. 근데 한 번쯤은 관수를 푹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래. 그냥 진짜로 빗물 관수 제대로 먹었다 생각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 먹기로 했습니다. 아, 먹어야죠. 어쩌겠습니까? 끝났는데.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 박두. 두구두구두구 설렙니다. 얼마나 빵빵하게 먹었을까. 와우. 어제만 그렇게 비를 먹은 게 아니라 사실 오늘 새벽까지도 비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빗물 가득 먹은 싱그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다육이 그 배합을 하는 배합 기준이 상토 30%, 마사 70% 정도로 배합을 하잖아요. 그 정도 배합을 하면은 거리대 무게가 30%가 조금 안 되기, 그러니까 비가 100%이 화분이 다 젖었어라고 가정을 할 때에 이 화분이 30% 정도 무게가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거리대 무게 때문에 저처럼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비가 오는데 비를 맞췄으면 좋겠어. 100% 비를 다 맞출 거야 라고 하면은 30%의 화분을 철수를 하시면 돼요. 분갈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리대 다육들도 이제 분갈이를 당분간 못하고 이그 빗물이 다 애기들이 다, 어머! 어머, 아들 진짜 짱짱해졌다. 이 빗물이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줘야 되겠죠? 얼마나 신났을까, 이거 먹고. 응? 강아지처럼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얘네들은 좋지 않겠어요? 입장이 뭐 터지도록 먹으니까, 물 주기만 하면은. 이렇게. 근데 이제 상면에서 오버사이즈 다육이들, 그러니까는 왜 가분수로 분갈이를 한 다육들은 화분에 물이 거의 안 들어갔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요 마루닐은 그래도 화분이 묵직하네. 들어갔나 보다. 화분이 묵직해요. 요 애기는 물을 조금 먹였어야 됐는데 얘는 들어갔네. 얘는 참 느낌이 좋아. 손톱하고 모양새가. 얘가 이름이 아모르래요. 근데 아모르가 아모르 같지 않은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데 아모르가 원래 이런 모양인가? 아모르. 그리고 그러니까는 아모르 파티 말고 얘는 그냥 아모르예요. 그다음에 우리 언어도 약간 물 반응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자 이렇게 아직까지 막 반응을 격하게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아우 글램핑크는 완전 짱짱, 완전 짱짱. 온슬로우도 그냥 이 번노도 분명히 분갈이할 때 뿌리가 있었는데 지금 한번 봐야 되겠어요. 이번에 물 먹고 어떻게 조금 변하는지. 왜냐면 여기까지는 지금 말라갖고 등 뒤가 지금 등뼈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얘네들도 얘네는 짱짱한데. 왜냐면 어저께 하긴 비가 저녁 때 집중적으로 잠깐 동안 왔기 때문에 이렇게 그 물을 끌어올려서 물이 빵빵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육이가 있어요. 아, 그래도 지금 어젯밤부터 하면은 거의 10시간이 넘었을 것 같은데. 10시간이 넘었으면 물 반응이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얘가 지금 물 반응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뿌리가 다시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 추측을 조금 하시면서 다육이들 케어를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물 반응이 없다. 뭐, 하루가 쭉 지났는데도. 그러면은, 이제 기회를 봐가지고, 화분을 뽑아갖고,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확인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갈이한 다육이가 물 반응을 못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뿌리를 우리가 손을 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요 다육이는 분갈이를 한 지가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져야 되는데 지금 증상이 저래서 저거는 약간 조금 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야, 그냥 신나게 받아 먹었겠네. 마르쉐. 얘는 그냥 왠지 큰것 같아.
제가, 어머, 이게 많이 큰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댓글에 안 컸는데요. 그 댓글 있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게 막 왠지 컸으면 좋겠으니까, 막 비만 한번 먹고 물만 한번 먹으면 애기들이 막 이렇게 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제가 드나 봐요. 와, 진짜로, 요번 연도에 요 아래, 이거 보고, 석호림 부사, 애기 살려갖고 했는데, 화상에 완전 다 갔고, 큐빅, 진짜, 애그 살려가 겨우 해놨더니, 큐빅도 화상에 완전, 이렇게. 와, 진짜. 정말, 요번 연도 진짜로, 이 화상이, 뒤늦은 화상에 다육들이 몸살을 합니다. 아유, 정말. 얘는 완전 지금 화상 입은 애들은 많은 잎으로 지금 다 떨어졌고, 얘가 지금 화상 입은 이 여기가 한쪽은 지금 무름이 오고, 한쪽은 지금 말라갖고, 지금 이렇게 얘는 지금 뿌리도 문제가 있나 봐요. 물에 대한 반응이 영 시원찮거든요. 와, 정말 어쩌면 이렇게 바보같이. 자, 이런 날또 이제 바로 다음날 해가 쨍 나면 그러면 또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생장점 주변에 고여있는 물을 털어줘. 어머, 어떻게 파란 하늘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 설마 해가 반짝 뜨지는 않겠죠?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저기 보면은 제거 연봉 금좀 보세요. 저 뒤로 제 호야가 지금 나왔는데, 어머, 어떡해. 오늘 날이 좀 흐리다 그래갖고 우리 호야를 조금 밖에다 내놨는데 저 드려야 되겠네. 오늘 해나면 또 우리 호야 화상 입으면 안 되는데. 지금 비가 올까 싶어갖고 좀 내놨더니 또 이건 또 아닌가 보네. 또 호야마저 태워버리면 저 진짜 너무 슬플 것 같아요. 호야는 냉큼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에이, 좀 빗물 좀 먹이려고 했더니 우리 호야. 지금 뭔가 컨디션이 묘하게 안 좋거든요, 제 호야가. 그래가지고 지금 유해 주시를 하고 있어요. 분갈이가 필요한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과습. 왜냐면 제가 관수를 하고 어떤 그 행인거리 내가 행인 그 화분 있잖아요, 바스켓. 그 바스켓 안에가 비닐이 돼 있어갖고 그 비닐에 관수를 했던 물이 내내 고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호야가 지금 과습이 일어났나 싶은 생각에 지금 제가 잎을 만져보니까 잎은 말캉말캉한데 하거든요. 물이 필요하다는 그런 컨디션인데, 화분을 그 바스켓 그 바구니에서 딱 꺼냈는데 바구니 밑에 물이 약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좀 별로구나, 안 좋구나라고 제가 느껴갖고 꺼내서 지금 저렇게 좀 상면에서 좀 물을 좀 먹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더니만, 아우, 무섭습니다. 우리 호야, 이 지금 날이 이래갖고 햇볕 나면 우리 호야 바로 화상인 거야. 여러분들, 오늘 화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전 지금 해가 막 나고 있거든요. 저 급해갖고 호야부터 치우고, 이거 지금 거리대, 이거 뿡뿡이를 좀 털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호야는 안쪽으로 들였고, 다육들 생장점에 구워있는 물은 제가 차량용 청소기로 대략 털어줬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로제트에서 물이 계속 조금씩 고여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더좀 시간차를 두고 털어주시는 것도 좋은 관리법입니다. 이번 시간 갑자기 지난 밤에 내린 진짜 폭우를 맞은 제 다육이들 봤는데, 저쪽 보세요. 아직도 그냥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제 유적국은 엄청 신났을 거예요. 유적국 한번 만져볼까? 아이고, 물잘 먹었다고 빵빵해졌다. 아이, 귀여워. 참, 먹으면 먹어서 좋다 그러고, 배고픔 배고프다고, 그냥 힘들다고 그러고, 아주 신기하죠? 아유, 얘는 진짜 빨리 좀 예뻐졌으면 좋겠다. 입장이 진짜 짧고 떼굴떼굴해졌는데 아쉬워요. 이렇게 지금 곰팡이를 나중에 알아가지고. 100분 있는 다육들 여러분, 곰팡이균 조심하셔야 돼요. 한번 타면은 저게 이 100분이 진짜 미세하게 왜 벨벳처럼 공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곰팡이가 타면은 저렇게 돼요. 그래갖고
그 백분이 진짜로 많이 이렇게 도포되어 있고 표면이 아주 약간 어들뜨들 어들뜨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다육들은 곰팡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백분감이 정말 강한 그 두들레아스 화이트 그린이 같은 애들은 곰팡이가 한번 오면 진짜로 정말 많이 미워지거든요. 자, 이번 시간 커리즈 다육이 폭우 갑자기 폭우 만찬을 한 우리 다육들 보여드렸고요. 물 반응 제대로 하는지 체크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화분이 제가 봤을 때 거의 100% 정도 화분 속에 다 젖었기 때문에 다육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아요. 천천히 그러니까 물을 이제 먹고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틀 상간으로 이틀 내외 정도에서 물 반응을 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틀 안에도 물 반응이 안 된다 그러면은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